우리 장세훈 PD님하고 저하고 권영노 유튜브 TV 공동 대표를 지금 6년째 같이 하고 있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꿈과 희망을 주신 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귀담아서 하시는 말씀 좀 꼭꼭 귀에 새겨 들으셔가지고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PM 제품에 홍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세훈 PD님을 소개하자면 리더십 소통 유튜브 강의 후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우리 장 P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EVP 장세훈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원 전문가가 되고 있고 계속 후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팬덤 그룹의 EVP 장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하면서 아 이거를 PM을 만났을 때어 이거를 내가 PM에 또 접목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PM을 좀 분석을 하고요. PM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정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 사진은 제가 독일에, 저번 달에 독일에 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팔짝 뛰는 저 뒷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40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신나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는 동기부여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회사 제품 보상, 비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딸에게 항상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 1순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족과 함께 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에 이렇게 멋있는 IMM 인센티브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그냥 사진들만 올려봤는데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출발해서 좋은 곳, 이쁜 곳을 막 가봤어요. 저는 저 성당을 갔을 때, 깜짝 놀랬죠. 와, 이렇게 크구나. 뭐한 지어지는데 한 400년 정도. 아직까지도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저걸 실제 눈으로 보니까 그냥 TV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TV가 또막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행 안 가도 TV만 봐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는데 실제 눈으로 저렇게 딱 보니까 아, 이 웅장함과 그런 진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느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도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 비행기를 한 14시간 탄다, 막 이런 얘기가 있고, 뭐좀 그래가지고 걱정스러웠는데, 아,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은 이 느낌을 안 갔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꼭 여행이라는 게좀 너무 멋진 거구나라는 걸 다시 또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행사장에 갔을 때, 아레나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제가 가장 여행에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 개인적인 사진 중에 가장 제가 좋더라고요. 혼자 컨셉 이렇게 딱 잡고 제가 이렇게 찍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찍으세요 해서 또 몇몇 분들이 다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너무 좀 좋아요. 그리고 뭐 표정도 좋고. 그래서 아, 참이 사진은 계속 두고두고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이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키셔가지고 카메라로 얘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링크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쇼츠를 거기서 계속 한 60개 정도로 찍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한 20초 영상들을 이렇게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그냥 카메라로 얘를 비추면은 뭔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막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 링크가 나와요. 그걸 누르면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한 60여 개의 IMM 투어 영상들을 가볍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여행 가는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재미가 좀 덜한데 가서는 정말 이렇게 막 이쁜 것들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팬덤 그룹이 이렇게 영상도 활용을 하고 쇼츠도 활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의 어떤 브랜딩 이걸 계속 하고 있고요.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주 오셔가지고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PM을 알게 된 거는 20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김승곤 사장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뭐 그냥 다른 모임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다 잘 살아보려고 잘 열심히 살자 잘 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PM을 만나고 나서 김 사장님이나 또 다른 PM을 선택하신 분들 PM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신 분들은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PM을 먹으면서 아 옆에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게 되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물론 좋아서 내가 먹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했죠. 김 사장님이 초반에는 저한테 이게 정말 잘 된다고 놀랍다고 빠르다고 쉽고 빠르게 성장이 된다고 저한테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저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영혼 없는 말로 축하드립니다. 좀 있으니까 600만 원이 됐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워낙 친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축하드립니다 했죠. 그때까지도 그냥 축하 정도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1500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뭔가 달랐어요. 야 이거 뭐지? 지금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1500이 딱 들어왔다는 순간 제가 바로 이분한테 갔죠. 대표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승곤 사장님이 인생이 지금 달라졌다. 우리 지금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진지하게 둘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이제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달릴 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저의 성격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겠다고 하는다는 얘기는 워낙 꼼꼼히 다 막 재보고 생각해보고 분석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자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때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둘이 또 열심히 이렇게 또 화이팅을 했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 한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 정도였고 작년 초였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소중한 분들이랑 즐거운 시간들로 추억을 많이 막 만들다 보니까 팀이 계속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뭐가 커져요? 예, 막 뱃살 커지고 그죠? 예, 뭐 생각만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화만 커지고 막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팀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빠르게 커지고요. 누군가는 늦게 커지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커진다라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은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팀이 막 커지고 했더니 아,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팀이 커지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은하 사장님 이 사업은 어떤 거죠? 인생을 바꾸는 사업. 네, 우리 또 어떤 건가요? 돈이 되는 사업. 네, 뭐 다양해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 저도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은 아 관계 비즈니스구나.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관계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왔죠. 이게 관계를 타고 막 간단 말이에요. 아, 이게 관계 비즈니스구나. 이 사업은 내 성공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아, 그래. 일단 타인을 했을 때 이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1번, 내 스폰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내 위에죠. 내 스폰서, 상위 파트너죠. 내 스폰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를 제가 손들어보라 그러면 약간 눈치 보이고 억지로 손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내 스폰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면은 윙크, 눈 하나만 딱. 자, 눈 하나만. 예, 예.
있어요? 네네네. 아, 네. 몇몇 있어요. 그냥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파트너, 내가 소개한 사람의 성공을 원한다. 이거는 대부분 손 안 들 수가 없죠. 이거는 다 손 들으려고 그러면 다 손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 들라고 안 할게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팀, 내 그룹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이게 즉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위아래, 내 팀,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의 성공을 원할 때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구나. 이걸 저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했더니 저도 역시 제 스폰서이신 김승모 사장님의 성공을 원했죠. 그리고 와, 진심을 원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이 이렇게 성장하시고 PPT까지 되시고, 그리고 저의 파트너분들, 아, 저의 이찬수 대표님, 이미경 사장님, 뭐 이렇게 양정원 사장님 이런 분들의 성공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안내하고 꾸준히 힘들 때 흔들릴 때도 도와드리고 잡아드리고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저도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EVP라는 직급이 됐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결국 제품은 엄청나게 자기 일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하려면은 관계 비즈니스를 참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차가 하나 붕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사진과 차를 가지고 야 이제 이걸로 난 달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네네. 박수 한번 내야 되니까. 정말 멋진 여행도 하고 그리고 멋진 차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은 사실 일반적인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참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긴 다 경쟁이고 치열하거든요. 누군가를 이렇게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반 성장이 가능한, 그리고 모두가 긍정을 얘기하고 모두가 비전과 희망과 이렇게 단합,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아주 기적 같은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